건강한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하는 건 암의 전이와 재발. 폐암 전이 된 건데 그것도 또 잘 고쳤어요. 다 죽였는데 아이놈이 3년 만에 여기서 또 치고 나오는 거예요. 젊은 누구야? 그다음에 간암 전리 좀 전리 사람하고. 2차 암이란 원래 발생했던 암이 아니라 새로운 부위에 새로운 종류의 암이 발생하는 경우를 2차 암이라고 하는데요. 암 환자에서는 암이 걸리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러한 새로운 암의 발병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암 생존자가 2차 암에 걸릴 확률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약 14% 높은데요. 한순간에 방심도 용납하지 않는 암의 위협. 암세포는 보통 혈관이나 림프관을 따라 이동합니다. 우리 몸 전신에 분포된 공 모양의 림프절에 암세포가 퍼진 것을 림프전이라고 하는데요. 림프절은 바이러스에 대항해 항체를 만드는 면역기관이지만 암세포의 주된 이동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암투병 중에 림프절 전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이유가 림프절이 밀집되어 있는 부위에 특히 암이 잘 발생하는 신체 주요 장기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암은 주변 조직을 침습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암세포가 커지면서 주변 조직을 파먹고 나가는 과정에서 림프관 속에 침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